다음으로 인디자인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뉴, 도큐멘트를 선택하여 뉴 도큐멘트 대화 상자에서 넘버 오브 페이지스는 1, 페이싱 페이지는 체크를 해제하고 페이지 사이즈는 A4. 마진스에 Make all settings the same 아이콘을 클릭하여 해제하고 탑을 30.5, 버튼 역시 30.5, 레프트는 17, 라이트는 17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새 도큐먼트를 만듭니다. 실제 크기의 안내선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각각 안쪽으로 3mm씩 뺀 작품 크기의 안내선도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기준선을 설정하기 위해 눈금자의 기준선을 0으로 다음과 같이 설정합니다. 줌 툴로 왼쪽 위쪽을 적당히 확대한 후에 왼쪽 눈금자에서 안내선을 드래그하여 위쪽에 X에 3을 입력하여 안쪽으로 3mm만큼 들어간 안내선을 만들고 같은 방법으로 위쪽에서 Y에 3을 입력하여 3만큼 암쪽으로 내려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같은 방법으로 오른쪽 아래에도 안내선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6이기 때문에 173, 236이기 때문에 233을 입력하여 다음과 같이 안쪽으로 3mm씩 들어간 안내선을 만듭니다. 줌 툴로 왼쪽 위를 확대한 후에 라인 툴을 선택하고 쉬프트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수직선과 수평선을 그립니다. 선택 툴로 수직선과 수평선의 길이를 각각 5로 맞춥니다. 드래그하여 안내선에 정확히 맞춥니다. 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Ctrl C를 눌러 복사한 후에 이번에는 위쪽 오른쪽에 복사하고 다시 선택 툴로 움직여서 배치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각각 사방에 배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모든 재단선 표시가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플레이스를 선택하여 포토샵에서 작업한 JPG를 찾아 선택하고 열기 버튼을 클릭한 후에 실제 크기의 안내선을 다음과 같이 클릭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우선 레퍼런스 포인트가 왼쪽 상단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X는 0, Y는 0, W는 176, H는 236을 입력하여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크기로 다음과 같이 배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미지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 퍼포먼스, 하이 퀄리티 디스플레이로 설정하고 외곽선을 설정하기 위해서 렉탱글 툴을 선택하고 실제 크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박스를 그린 후에 스트로크 패널에서 웨이트가 1로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입력하기 위해서 타입 툴을 선택하고 바깥쪽에 우선 글 상자를 하나 그립니다. 바깥쪽에 글 상자를 그리는 이유는 아까 외곽선을 표시했기 때문에 자칫 타입 툴로 외곽선을 클릭하여 글자가 입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화면을 적당히 확대한 후 필요한 글자를 입력합니다.
글자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 텍스트를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이 한글 폰트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글자가 깨져서 나옵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하여 폰트를 한글 폰트로 변경하고 크기 등을 적당히 설정합니다. 글자 정렬을 위하여 타입, 패러그래프를 선택하고 가운데 정렬로 선택합니다. 글자를 잘 보이기 위해서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글자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한 후 이펙트 아웃글로우를 선택하여 대화 상자가 열리면 모드는 노멀, 컬러는 CMYK를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C0, M0, Y0, B0으로 설정한 후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85, 사이즈는 1.6, 스프레드는 20으로 입력한 후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다음으로 원에 따라 휘어지는 글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리함을 위해서 굵기 부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툴을 선택하고 일장기를 중심으로 Alt Shift를 누른 채 드래그하여 다음과 같이 원을 그리고 이 원은 기준선으로 사용할 용도이기 때문에 선색과 면색을 모두 없음으로 설정합니다. 타입 on a path 툴을 선택하고 원을 클릭하여 백제를 이제 다음의 나라에서를 입력합니다. 글자를 블록 지정하여 한글 폰트로 설정한 후에 크기와 색상 등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색상은 흰색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C0, M0, Y0, K0. 선택 툴을 선택하고 글자의 아래쪽 부분을 선택하면 글자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같이 정중앙으로 정렬한 후에 같은 방법으로 다음 패스 글자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패스 문자를 완성하였습니다. 원두 개를 함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여 이펙트 아웃 글로우를 선택하고 모드는 노멀, 색상은 CMYK에서 C는 0, M60, Y80, K70으로 입력하고 OK 버튼을 클릭합니다. 오페시티는 75, 사이즈는 1mm, 스프레드는 25로 설정하고 OK 버튼을 클릭하여 다음과 같이 외부 광선 효과를 적용합니다. 이제 나머지 글자들도 차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글자를 모두 입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왼쪽 아래를 확대하고 비번호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폰트는 더듬, 크기는 1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확인한 후 자신의 비번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것으로 모든 작업을 마치겠습니다.